600S? 와우. 이건데? 어? 마감이 불량하다고? 어? 화난다고? 지갑씨, 내 손 믿지? 짱구 충분하지? 그럼 이거 산다? 아니야,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 그래서? 샀습니다. 와우, 이거 부피가 생각보다 되게 큰데? 오, 무게도? 오, 묵직한 편이고요. 하지만 제일 문제는 이게 마감 불량 없이 제대로 왔느냐인데, 뭐 어차피 저는 아마존 웨어하우스 딜 뽑기 타이치도 양품, 얼마 전에 뽑은 유니파이도 양품, 그러니까 이 녀석도 당연히. 잠깐만, 그럼 이번엔 불량 나올 차례인가? 아니야 당연히 정상이 나와야겠죠. 행운의 여신은 언제나 저한테 손을 흔들어 줄 테니까요. 박스 안에 박스가 또 있네? 그러면 뒤집어서 으쌰. 아, 박스가 겉에 따로 있고 안에 진짜 박스가 이렇게 들어있는 이중 포장 시스템이네요. 당연히 양품. 여러분도 당연히 지금 그렇게 응원을 해주고 계시겠죠. 오, 뭐야, 이제까지 샀던 케이스랑은 다르게 뭔가 박스가 되게 튼튼하고 딱딱하고 체계적으로 돼 있는데? 먼저 앞에 보이는 건 액세서리 킷이라는 박스인데, 열어보면, 와, 설명서 책자가 컬러로 돼 있네? 이제까지 샀던 케이스 중에 이렇게 깔끔한 설명서를 제공해 주는 건 처음 보네요. 호호, 제일 앞장, 다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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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장. 오, 이거 페이지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다 보여주고 싶으니까 끝까지 다 해야지. 이게 끝이네요. 뭔가 할 수 없는 종이가 한 장 들어가 있고, HDD를 고정하는 부분 같네요. 저도 안 써봤으니까 이따가 사용을 해보죠. 빼보면, 와, 역시 고급 케이스답게 포장이 정말 꼼꼼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쪽으로 뒤집었어. 와우, 옆면, 정면, 반대쪽 옆면, 뒷면, 윗면, 아랫면 떼어냈어. 파워 버튼 소리는 먼저 커뮤니티에서 제일 논란이 됐던 게 도장 불량이니까 도장이 불량이 있는지 살펴보면, 일단 제 눈에는 뭐 도장 불량 같은 건 정면은 보이지가 않고, 윗면을 살펴봐도 도장 불량은 보이지가 않고,
그리고 뒷면에서 보면 옆판 휘어짐 증상도 있는 게 있었는데 제 거는 옆판 휘어짐 어? 휘어진 것 같은데? 옆판은 붙어있고 이쪽은 생각보다 많이 휘었는데? 아니지 어차피 이거는 땡기면 이렇게 저속으로 분리시킬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대형 케이스에서 나중에 AS 받으면 될 것 같은데? 대형 케이스 어차피 AS가 잘 되니까 어 그래 그래 AS 받으면 되겠네 그렇지 사람은 긍정적으로 이게 도장 불량이랑 휜 거랑 두 가지 안 걸리고 휜 거만 걸린 거니까 뭐 이 정도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먼저 제일 궁금했던 건 앞에 먼지 필터 쪽인데 위로 열어주면 케이스의 포트가 이렇게 전면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면에 필터는 그냥 빼면 되나? 오. 오. 방음 패드가 달려있는 전면이 이렇게 분리가 되네요 방음 커버를 떼어낸 정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안쪽에 먼지 필터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신축성 있는 천 재질로 구멍이 약간 크게 나 있는 게 1차적으로 안에 있는 먼지 필터를 방어해주는 시스템이네요 다시 부착을 할 때는 이쪽 두 개 자석이 달려 있으니까 여기 있는 홈을 밑에 이렇게 끼워주고 포트도 다시 이렇게 가려주면 되고 그렇다면 상단도 아마 자석일 거니까 이렇게 들어주면 방음패드 달려있는 판은 이렇게 돼 있고요 방음패드를 빼내면 상단은 이렇게 생겼고 가까이에서 보면 이런 천재질의 망사로 되어 있네요 옆면 강화유리도 잡고 열어주면 오 이렇게 부드럽게 열리고 열려있는 강화유리 쪽을 보면 이쪽에 자석이 하나 그리고 이쪽에 자석 하나 그리고 이쪽도 자석 그리고 이쪽도 자석 그리고 이 부분은 말랑말랑한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닫아주면 오 반대편은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손잡이를 당겨주면 열리게 돼 있고 이쪽도 자석이 이쪽에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닫아보면 자석이 달려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가까이 되면 오 이렇게 닫히네요 아 근데 뒷면이 조금 아쉬운 거는 이 부분을 그냥 늘려있게 그냥 뒀네요 제가 쓰던 프랙탈 R6 케이스 같은 경우는 뒷면을 보면 이렇게 막혀있는데 요게 세심함의 차이 문은 어차피 열리게 돼 있으니까 그렇다면 조립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빼주고 이쪽도 빼주 어? 왜 안 빠져 아 이게 휘어가지고 잘 안 빠지는구나 아 이거 나중에 문을 교체 받아야겠다 아무튼 문을 이게 뭐 이게 좀 휘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문이 빠지고요 그렇다면 상단 패널도 분리를 해보면 들어주면 오 빼낸 상단 패널은 이렇게 생겼네요 안쪽이 그리고 전면은 이게 힘주면 그냥 빠진다고 돼 있던데 오 떼어낸 패널을 보면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고요 오 아 어차피 윗면은 100이니까 먼지 필터가 없고 전면에만 이렇게 먼지 필터를 놨네요 먼지 필터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좋아 제가 좋아하는 바람이 잘 통하는 모기장 먼지 필터 그리고 아마 파워 쪽에도 필터가 있을 건데
쪽에 손을 넣어서 빼면 오 파워 쪽 필터는 이렇게 생겼고요. 옆면은 이렇게 생겼고 가까이에서 보면 위쪽은 이런 모양, 왼쪽은 이렇게, 전면은 이렇게, 그리고 아랫면은 이렇게, 파워 가림막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이 되네요. 전면은 이런 모양이고 가까이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네요. 커뮤니티에서 이 부분이 얇아서 휘어진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지금 쿨러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져보니까 그다지 휘어짐 증상은 없어요. 아마 이 부분은 쿨러를 결합했을 때를 감안해서 이 정도 두께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쪽 옆면은 이런 모양이고 이쪽부터 천천히 내려오면 허브가 이렇게 있고 쭉 내려보면 뭐 자세히는 모르니까 이따가 조립을 하면서 보면 되고 밑에는 아마 파워를 넣는 공간, 그리고 이쪽은 2.5인치 SSD 같은 걸 장착할 수 있고 CPU 홀은 엄청 넓어서 CPU 쿨러 결합하기가 정말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뒷면은 이렇게 생겼고 위에서부터 천천히 내려오면 140mm 펜까지 기본적으로 달려있고 재활용 슬롯이 이렇게 있고 맨 밑에는 파워. 아 근데 여기서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이렇게 중간 부분을 가로막는 부분은 없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이 슬롯 이상 그래픽카드를 쓸 때 이 부분에 철이 없으면 뜨거운 바람이 좀 더 잘 빠져나오거든요. 제가 사용하던 그 케이스 H500M 같은 경우는 철 없어가지고 그냥 뻥 뚫려 있어가지고 그래픽카드 발열이 잘 빠져나왔거든요. 윗면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 가까이에서 보면 위쪽부터 천천히 내려와 보면 아마 위판을 분리해가지고 수냉 쿨러를 장착하는 방식이겠죠? 그렇다면 드디어 메인 컴퓨터를 시작해보죠. 근데 뭐 했다고 벌써 새벽 5시 반이지? 시간이 너무 빠른데? 일단 필요한 건 유니파이 쓸 거고 1900K 쓸 거고 램 여기 쓸 거고 쿨러는 이거 쓸 거고 그렇다면 파워랑 그래픽카드 SSD를 원래 거에서 떼오면 되겠네요. 이 정도 케이스지만 이제는 드디어 교체를 할 때가 됐네요. 프랙탈 알류 케이스. 그래 오래 썼지. 저는 진짜 프랙탈 알류 케이스가 상단 높이가 조금만 더 높았어도 케이스 바꿀 생각은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진짜 이상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거든요. 상단 필터 모기장 방식, 전면 필터 모기장 방식, 그리고 방음 패드 달려있고 안 쓸 때는 닫아놓으면 방음되고, 그리고 하단도 모기장 방식 필터, 이 필터를 사용해서 하단에 펜도 장착할 수 있고. 근데 이 망할 놈의 상단, 진짜 왜 상단을 이렇게 낮게 만들어 놨을까. 아 진짜 아쉽다. 아마 프랙탈 이 녀석들이 완벽한 케이스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면 다른 케이스가 안 나갈 거니까 팔기 위해서, 그렇지, 무너진 밸런스가 수요를 창출한다, 그 논리로 어쩔 수 없이 이 상단을 이렇게 낮춰 놓은 거겠죠. 저는 뭐 고정 똥색 펜도 빼주고 쿨러도 원래 지금 달려있는 ML360R 이걸 쓰려고 했는데 이 녀석이 슬슬 이상한 모터 갈리는 소리가 요즘에 자주 나더라고요. 이거 AS를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별로 갈구지도 않았는데 현존 최강의 그래픽 2080Ti도 분리를 해주도록 하죠. 얼마 전 쿠팡에서 터프 판매하길래 진짜 뜨자마자 클릭했는데 와 그 사이에 어떻게 1초 만에 매진이 됐는지. 콜셀, 차베스, 그리고 에버미디어 GC573 캡처보드도 빼주고, 제가 ITX를 못 쓰는 이유가 이 캡처보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ITX 보드는 못 써요. 그리고 예전에 영상으로 만들었던 밴디블랙 SSD도 빼야겠죠. 아 이렇게 부품을 하나하나 빼다 보니까 옛날에 영상 만들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그때는 정말 영상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작을 해본 건데 유튜브.
유튜브에서 보고 프리미어 편집을 조금씩 배워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한 건데, 그때 당시 컴퓨터 관련 유튜브들을 막 보면서 생각했던 게, 나는 제품을 크고 자세하게 보고 싶은데 왜 저 사람들은 자기 얼굴만 크게 보여주고 제품을 크게 안 보여줄까? 그게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꼭 지켜야 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제품을 제일 크고 자세하게 보여주자. 내 얼굴은 보여줄 필요가 하나도 없다. 중요한 건 부품이지? 저도 다른 유튜브를 보면서 얼굴은 아예 필요가 없고 제품만 궁금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우여곡절 끝에 인식을 시켰던 웬디 팔테라 화이트 하드, 이 녀석도 그때 영상 만들 때 와 인식 안 되는 줄 알고 식겁했는데, 그때 이후로 쭉 1년이 넘게 4핀 젠더 케이블을 사용해서 연결해 놨었는데 이상 없이 아직까지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아틱팬도 빼줘야 되니까 분리를 했어. 이제까지 구입한 것 중에 후회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아틱팬이에요. 누가 저한테 펜 뭐 살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주저없이 아틱펜 괜찮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지금 사용 중인 하이브로 전동 드라이버도 마찬가지로 정말 마음에 들고요. 좋아. 그리고 제가 쓰는 파워는 에브가 1000 T2. 에브가는 용량마다 여러가지 OEM을 쓰는데 이 모델은 슈퍼플라워 OEM이에요. 아마존에서 세일할 때 정말 싸게 샀다고 좋아했는데 이거 사자마자 슈퍼플라워 하드키를 논란이 생겨가지고 쓰기가 좀 찜찜했는데 뭐 아직까지는 문제없이 잘 쓰고 있어요. 그때 행사할 때 등록해놔가지고 RMA가 12년짜리니까요. 잘 빼서 파워를 지금 얼마만에 빼본거지? 1년? 아닌가? 2년 가까이 됐나? 아무튼 1년은 넘은 것 같은데 지금 펜을 보면은 제로펜이 잘 동작해서 그런지 펜 쪽에는 먼지가 하나도 없네요. 수고했다 9900K. 드디어 너는 인코딩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구나. 정들었던 9900K는 이제 안녕을 해야겠네요. 그렇다면 9900K 형은 잠시 나가있어. 고맙다. 이렇게 드디어 옮길 준비가 끝났네요. 시간이 너무 금방 갔는데? 벌써 해 떴어요. 아무튼 조립을 시작해보죠. 상단에는 3열 라디를 달 거니까 냅두고, 후면에는 에브가 하이브리드 쿨러가 달릴 거니까 이 녀석을 활용해서 전면에 140mm 펜 3개의 기본 펜을 달아주기로 하죠. 후면 펜은, 오 이게 좀 섬세한 게 저는 지금 펜을 밑에 중간 위에 이렇게 3개 달 거거든요. 그래서 맨 밑에 펜을 내리면 이 선을 뒤로 빼서 이렇게 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각각의 펜 높이에 맞게 선 뺄 수 있는 구멍이 그 높이마다 하나씩 딱 있어요. 그래서 펜 선을 여기 구멍을 사용해서 빼면 선 정리하기가 정말 편해지죠. 오 이런 세밀함 좋아. 그래서 전면에 펜을 이렇게 세 개를 장착하니까 위쪽 구멍에서 하나, 그리고 중간 구멍에서 하나, 밑에 구멍에서 하나 이렇게 선 세 개를 딱 뺄 수 있게 구멍이 적재적소 있어요. 오 이거 조립 좀 해본 사람이 만들었나 본데? 그래 이거지. 그렇다면 이번엔 메인보드를 달아줄 차례. 아 근데 지금 이 순간도 유니파이를 사용할까 에이펙스를 사용할까 너무 고민되는데? 저는 본 돈은 에이펙스가 좋고 유니파이 보드는 지금 상남자 방열판을 쓸 수 있다는 건데 고민된다. 하지만 상남자의 방열판을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유니파이로 하죠. 먼저 상단 패널을 분리해서 유니파이 보드를 고정을 하고 열어보면 오 이렇게 분류별로 들어가 있어요. 메인보드 결합용 나사는 여기에 있는 이 나사를 사용하네요. 하이브로 전동 드라이브가 정말 좋은 게 이거를 해서 조여주게 되면 너무 세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약하지도 않고 컴퓨터용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당한 크기로 한 번에 조여줘요. 진짜 컴퓨터 조립할 때는 이거보다 세서도 안 돼도 이거보다 약해도 안 되거든요. 와 어떻게 이렇게 알맞게 조절했을까? 완전 편해. 이렇게 메인보드 나사 9개를 결합을 하고, 그리고 상단에 스냉 쿨러를 달아줄 거니까 이렇게 장착을 해줄 거니까 상단 패널에
이렇게 고정 먼저 해줘야겠죠. 자리를 잡아줘야 되니까 뭐 어느 정도 움직이기가 헐겁게 먼저 고정을 해주고 잘 맞춰서 위쪽에 이렇게 끼워주고 고정을 해주면 되겠죠. 일단 수냉쿨러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고정이 됐고 이쪽으로 약간 더 밀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호수에 부담이 갈 거니까 왼쪽으로 최대한 밀어서 호수가 꺾이지 않게 요 정도. 그리고 메인보드 뒷면 CPU 쿨러 홀도 한번 보면 이렇게 뺄 수도 있는 거니까 이 정도면 CPU 쿨러 갈 때는 전혀 지장 없이 넉넉하게 갈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은 파워. 먼저 파워 가이드를 나사에 맞춰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고정을 해서 파워를 넣어서 고정을 해주고 그 다음은 하드디스크를 달아줄 차례인데 아까 전에 같이 들어있던 이렇게 생긴 부품에다가 여기에 이렇게 나사를 끼워주면 되겠죠. 하드디스크를 끼우고 나면 이런 모양으로 결합이 되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드디스크를 더 끼우고 싶을 때는 위쪽에 홈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결합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뺄 때는 이 부분을 이렇게 들어주고 빼면 되는 거고요. 이쪽쯤? 이렇게 고정. 그리고 메인보드에 24핀 케이블을 연결하고 싶은데 이쪽으로 이렇게 빼야 되는데 요 판때기들이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가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을 돌려서 고정할 수도 있고 좀 풀어주면은 이 플라스틱 위치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은 네, 이렇게 플라스틱 위치를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케이블을 이쪽에 다 뺀 다음에 플라스틱을 이쪽으로 밀어가지고 케이블을 최대한 가릴 수 있는 그런 거겠죠. 그래픽카드 보조전원용 이쪽으로 선을 빼서 이렇게 가릴 수 있게 선을 가리는데 되게 노력을 한 모습이에요. 깔끔하게 눈뽕 기억이 조금 아무튼 조금 가물가물하긴 한데 어제 잠들기 전까지 해놨던 게 파워선 정리 케이블까지 한 걸로 기억이 나요. 대략적으로 왼쪽은 이런 식으로 고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렇게 고정이 돼 있고요. 원래 전 선 정리는 귀찮아서 정말 싫어하는 편인데 이쪽에 케이블 타이를 보면 선 정리 케이블 타이가 나사로 아예 고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일자로. 그래서 누가 설계를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정말로 선 정리가 필요한 적재적소에 정말 알맞게 이렇게 케이블 타이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제가 이제까지 써봤던 케이스들은 선 정리를 하려면 케이블 타이를 일일이 다 갖고 와서 선 묶어서 자리 잡고 옆판 눌리지 않는 공간을 최대한 찾아서 그쪽에 막 선 정리하고 막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선을 쭉 밑에까지 뺀 다음에 그냥 그 자리에다가 고정 그리고 이쪽 줄도 그냥 한 줄로 그냥 쭉 밑에까지 뺀 다음에 고정 CPU 보조 전원도 연결하려면 이쪽에 선을 빼야 되는데 선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는 구조인데 와 이 가는 구조를 이해했는지 여기에도 두 개가 선정리 선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쪽에 선을 뺄 수 있는 홀이 되게 넓어요. 일자로 그냥 뻥 뚫려 있거든요. 위쪽으로 선을 빼기가 정말 편해요. 그래서 어제 대충 그냥 파워만 끼우고서 졸려서 자려고 했는데 파워를 다 끼우고 나니까 이 벨크로 타이들이 선 정리를 너무나 유혹하고 있어가지고 선 정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제가 예상하건대 이 케이스를 디자인한 사람은 이제까지 케이스를 막 조립을 해보다가 자기가 정말 화나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마음에 드는 케이스를 만들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렇다면 드디어 저의 소음이 정말로 조용한 에브가 하이브리드 2080 Ti를 달아주면 되겠죠.
PCI 슬롯 가림막은 이렇게 생겼고, 이게 또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게 내부가 하이브리드가 처음에는 그렇게 소음이 심했는데 이게 또 듣다 보니까 적응이 돼요. 지금은 그냥 펌프 소리가 나면은 아 컴퓨터가 잘 켜져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확인하는 용도로 그 소음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쪽으로. 오 좋아. 상당 공간 봐. 넓다. 이거지. 케이스가 이래야지. 이게 제대로 된 케이스다. 보조 전원도 끼워주고. 좋아. 그리고 드디어 램. 상남자의 램 방열판. 이 녀석이 이 메인보드와 이 케이스를 고르게 된 최종의 목적이죠. 상남자 램 방열판이 제가 이제까지 봐왔던 램 방열판 중에서 높이가 제일 높은데 이 상태에서도 샌드위치를 해도 와우 샌드위치에도 공간이 남아요. 상단은 정말 여유 공간이 많아요. 옆면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완성이 됐고 안쪽에서 보면 위에는 이렇게 완성 그리고 왼쪽은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오 뒷면도 이렇게 완성이 됐고 왼쪽을 보면 오 케이블 타이가 적재적소에 있어서 선정리를 안 할래야 하지 않을 수가 없이 욕을 하는 케이스. 일단 여기까지 했으니까 정리를 먼저 하고 올게요. 오 너무 난장판인데? 일단은 올렸어. 전면 패널부터 달아주기로 하죠. 이쪽 부분이 플라스틱이 아니라 금속이에요. 이번엔 상단 패널. 상단 패널도 이 부분이 플라스틱이 아니라 오, 금속이에요. 여긴 홈이 이쪽에 구멍에 맞게 이렇게 올려서 앞으로 밀어주고 뒤쪽에 있는 나사를 조여주면 되죠. 그리고 파워 쪽 먼지 필터 이쪽에. 아 맞다 깜빡하고 전면 먼지 필터를 안 켰구나. 밑에 두 개 있는 홈에 맞춰서 끼우고 이렇게 고정 다시 고정. 그리고 이쪽 면 뚜껑 이쪽에 있는 경첩 부분에 구멍을 맞게 잘 끼워주고 이쪽에 자석이 있으니까 그냥 닫아버리면. 근데 옆면이 벌어진 거는 이걸 AS를 받아야 되나 아니면 내 힘으로 필 수가 있나? 이건 좀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하죠. 그리고 강화 유리 패널도 이쪽에 맞춰서 이렇게 닫아주면 빠져있던 케이블을 다시 다 연결을 해주고. 될까? 파워 온! 청주의 황금손 작동 모습을 보면 와우 완벽해요. 상단 3열 완벽할 간섭 없고 널찍하고 그리고 에브가 하이브리드 순행쿨러니까 게임을 한다고 해도 램 쪽에 열이 안 올라갈 거고 불을 끄고 보니까 파워 부분 이 부분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네요. 배고픈데? 삼겹살 여기에 된장찌개 공깃밥 추가? 좋아 좋아 왔구나. 호호
제대로인데? 호호. 와, 이거 대박인데? 고기를. 기름장? 아니야, 쌈장. 바로 이거야. 아, 이게 나라다. 오, 예. 아. 와, 대박인데? 완전 맛있어. 오, 삼겹살 너무 익지도 않고 그렇다고 설이 익지도 않고 완전 적당하게 익었어. 삐죽처럼한데? 된장찌개는 걸쭉하긴 한데 뭔가 맵고 칼칼하다기보다는 설탕을 조금 많이 넣었는지 달달해요.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서 추석이 됐네요. 와우, 달 떴나? 오, 달 떴다. 보름달. 모두 즐거운 추석, 즐거운 명절이 됐으면 좋겠네요. 일단 불을 켜고. 오, 예. 이렇게 완성이 된 모습이에요. 뚜껑을 열어보면 왼쪽에 녹터팬을 달아가지고 전원부 쿨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램쿨링도 할까 말까 생각을 해봤는데 전면부에서 140mm 팬 3개가 바람을 뿜어내고 있으니까 램톡 방열판 이쪽에 공기가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면 충분히 발열이 해소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풍속계를 대보면 초속 1m의 바람이 램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이 정도면 램쿨링이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상남자 방열판을 믿고 있으니까 현재 램 타이밍을 보면 CL16에서 CL17로 풀어졌어요. 아무래도 램 전압 1.55까지는 램쿨링 없이는 무리일 것 같아서 그래서 CL17로 풀어주고 램 전압을 메인보드상 1.47을 넣었는데 인식은 지금 1.484로 들어가고 있네요. 현재는 새벽 실내 온도 25도, 램쿨링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TM5를 통과할 수 있을지 시작을 해보죠. 아, 맞다. 생각해보니까 이거 32기가 메모리구나. 지금 37분이 지났는데도 5주기째 하고 있어요. 용량이 크다 보니까 오래 걸리네요. 다 돌려면은 30분 이상 더 기다려야 되니까 일단 램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실내 온도는 아까 전과 동일하게 25도 계속 쭉 유지가 되고 있고 인케이스 상태에서 계속 테스트를 했거든요. 램 스파클링 없이. 램 온도가 40도 넘지 않게 유지되고 있는 거 보면 오, 이 정도면 램 쿨링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는 계절이니까 램 온도는 이거 이상 더 올라가지 않을 거고 여름이 올 때까지 램 세팅은 더 이상 할 필요 없이 이 정도로 쭉 쓰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제일 문제는 제가 늘 원했던 인케이스 상태에서 옆판 열지 않고 링스가 돌아갈 수 있을지, 링스 런 10회가 통과할 수 있을지 잠시 지켜보죠. 오, 아무래도 케이스 안에 있다 보니까 지금 링스 2회차인데 온도가 벌써 92도가 나오네요. 이거 끝까지 돌 수 있나? 일단 더 돌려볼게요. 어? 네, 단차. 아무래도 온도가 지금 매우 높게 나오다 보니까 얘가 지금 못 버티나 봐요. 아니야. 어떻게든 통과를 봐야겠어요. 현재 실내 온도는 26도지만 이 본체를 지금 찬바람이 들어오는 창가 쪽으로 좋아. 이게 바로 찬바람이 이쪽으로 바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선지 직송 쿨링. 다시 한번 링스 런.
이번엔 새벽 창문에 찬바람을 이렇게 다이렉트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빠져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온도가 얼마까지 나올지 잠시 지켜보죠. 이렇게 10회 차차 틀어짐 없이 완료가 됐네요. 아까 전에 책상 옆에 있을 때는 92도였는데 4도가 떨어진 88도가 최대 온도가 됐네요. 역시 아무리 좋은 케이스라고 해도 제일 좋은 건 대자연의 힘인가. 다시 가자 너의 집으로. 완벽해. 자, 3080?